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2040 세대들의 이탈 현상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오늘까지도 2030 세대들의 경선 결과 불만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FM 코리아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탈당 인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2030 세대들은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 노인의힘, 틀니의힘 등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신조어까지 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홍준표 의원 또한 비리 의혹 대선이라며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. 지난 7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불참의 뜻을 밝혔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서둘러 홍준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.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.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적었습니다. 홍 후보의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5분 만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오전 있었던 해단식에서도 홍 의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. 자신이 정치를 26년 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건 유감이라며 검찰이란 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돼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 만나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. 나를 만날 시간에 다른 사람이나 열심히 만나고 다녀야 한다. 내가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사실상 원팀 선대위 구성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.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선 후보 중에서는 사실상 원희룡 후보 정도만이 공동선대위로 참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또 눈여겨볼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입니다.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 주변 인사들을 파리떼라 비유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이미 한 차례 내놓았는데요. 김 전 위원장이 윤 캠프 참가 선결 조건으로 기존 캠프를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 재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윤 후보는 오늘 선대위 첫 인사로 자신의 최측근인 권선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요. 이 말은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휘어잡는 선대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인데요. 현재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합류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김 전 위원장 또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신경전이 앞으로 펼쳐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